마지막에 살짝 한번 틀렸거든요. 이게 될 것 같은데. 그때 표정이 싹 웃는데 나 진짜 심장이 여기까지 한번 떨어졌다. 지금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분이 박보검 씨입니다. 저는 유희열이라고. 웃지마 떨려. 아, 너무 괜찮다. 아, 이 안에 얼굴이 다 있네요. 눈도 있고 다 있네요 정말. 아, 감사합니다. 아니 근데 네. 혹시 이게 네. 지금 너무 귀한 기회예요. 네네. 피아노를 이렇게 잘 치는지 몰랐어요. 아, 네. 뭐 아무거나 좀 뭐 딴 거 좀 되는 거 없을까? 딴 거요? 예. 네. 그 이승철 선배님이시니까. 아. 비가 오는 날에 난 항상 널 그리워해. 언젠간 널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면 비 내린 하늘은 왜 그리 날 슬프게 해. 흩어진 내 눈물로 널 잊고 싶은데. 우리 오디오로 제작하자. 아이고, 어? 제작하자. 아 그냥 저는 옆에서 보는 것만 좋아요. 글씨다. 하나만 더 해줘요. 뭐 아무거나 아무거나. 하나. 어?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. 넌 장난이라 해도 늘 너의 뒤에서 늘 널 바라보. 진짜 센스도 있잖아. 나는 이 가사가 이렇게 와닿은 적이 없어요.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라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좋지?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혹시 네. 뭐 피아노 같이 네. 같이 앉아봐요. 네. 뭐 같이 하나 칠 수 있는 거 뭐 없을까? 혹시 정가락 행진곡 칠 줄 알아요? 네네. 정가락 행진곡? 네. 그럼 이거 자기가 이렇게 네. 위에서 뭐 이거 하면 네.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한번 해볼까? 아, 영광입니다. 아, 괜찮아요? 네. 자 가볼게요. 네. 하나 둘 셋